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. 저 오늘은요, 여기 수원 신동에 곱개비라는 곱창볶음 도전 먹방 하러 왔어요. 곱개비가 어떻게 생겼냐면, 곱개비 뚝딱 만들어냅니다. 도깨비가 곱창볶음을 뚝딱 만들어낸대요. 아, 여기 제가 원래는 여기를 한 달 전에, 그러니까 1월 초쯤에 원래 오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아팠었잖아요. 아파서 5일 입원하고, 그다음 어쨌든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었거든요.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입원 중이라 못 갈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. 냄새가 진짜 매콤한데요? 보이나? 콜라 좀 따를게요, 여러분. 네,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겠다.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요. 와, 이건 밥 시켜야겠다. 아유, 맛있네. 이거 봐, 이거 봐. 저도 공판이 있잖아. 우리도 햇빛 잡아야지.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.
커피는 안 마시는 거예요. 물 마시는 거예요. 물 마시는 거예요. 커피는 못 마시는 거예요. 그리고 밥도 못 마시는 거예요. 난 그걸 그 항상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약속했다 물 마시고 약속했다 떠오르는 물 마시고 가게 어 그럼 내일 할까? 그럼 야 근데 100%예요. 난 한다고? 진짜 안 한다고? 난 무조건 가는 거예요. 내일 한다고? 내일 먹으면 한다고? 무시해 어떻게 먹지? 야 어떻게 먹어? 야 어떻게 먹어? 먹고 햄버거 먹어요. 아니 한 입만 먹어요. 활동. 뭐 좀 구식이 뭐가 있다며 뭐 있다며 그 물이 그 맛을 반대하는 맛이다. 그 맛이었던 거야. 근데 야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그 동네 맛있는 거야. 그 동네 맛. 항상 찍는 거야. 하여간 그걸 떠나서 물 맛이 다 저거. 아버님 그 맛이 분명히 있어요. 딸기 그 뭐죠? 고추 어머나 야 마요네즈를 의도치 않게 찍어버린다 이거 고기는 다 먹으면 돼서 거의 다 먹었네요. 11초 11분 11초인데 이거 야채는 남겨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면 되나요? 더 먹어야 되나요? 양념이 되는 거 아까 그것도 양념 되는 건데
다 먹지 뭐. 아니, 맛있어가지고. 아, 맵진 않은데 맛있어요. 가끔 그 고추 기름이 들어가서 사리가 조금 걸려가지고 제가 천천히 먹은 이유가 안 씹는다고 그 불편하시는 분들 때문에 뭐 도전 먹방을 할 때는 안 씹을 수 안 씹으면 도전 먹방이 아니거든요. 아, 네, 뭐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우와 여기 이거 받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아, 그래도 의식하고 씹은 거예요. 의식하고 씹은 거예요, 이거. 진짜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. 우리 딱 야채를 다 싹 저 정도 먹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유연하게 조금 해드리고 네. 싶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기는 거는 조금 네, 아, 네. 편이라서 감사합니다. 유연하게 말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성공이죠.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, 충분히 다 드실 것 같고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끝.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.